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용님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 가수 황용 팬카페에서 고양시 덕양구에 성금을 기탁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메트로 신문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고 또 성금 기탁 후에 우리 팬들이 모여서 다가오는 수원 콘서트 올콘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황용님을 어떻게 응원한지 다양한 회의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는 4월 27일, 28일 진행되는 수원 콘서트 많이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창원 콘서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의 팬카페가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고양시 덕양구청에 사랑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가수 황용의 팬카페 파라다이스 경기 북부지역 모임은 22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에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이 모임의 간부회원 7명과 황수연 구청장, 덕양구 사회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황용훈 팬카페 회원들이 결성한 이 모임은 현재 50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덕양구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유명인의 팬모임이 덕양구에 성금을 전달한 최초 사례입니다. 구는 기부금 사용 계획을 수립한 후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이 성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하라는 아이디로 활동 중인 이 지역 모임의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장애 어린이와 장애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는 황용훈 가수의 평소 바람이 이루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계속 전해지도록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은 팬클럽의 기부가 고양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좋은 선례가 되어 어려운 이웃이나 조손가족 같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황용님이 휠체어 장애인을 눈높이로 맞추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라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